안녕하세요, 시기입니다. 이 영상은 2018년형 제규어 XE R 스포츠 라인을 타고 있는 시기가 보는 제규어 XE 2019년형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서울 모터쇼에 오니까 있네요. 아, 이 모양이 바뀌었네. 꼭 이렇게 2018년식 샀는데 2019년형부터 이렇게 모양이 확 바뀌었습니다. 17년식에서 18년식으로 바뀔 때는 큰 디자인의 변화가 없고 실내 인테리어가 좀 변했는데 이렇게 범퍼 형상도 바뀌고 라이트 바뀌고 여기가 아예 형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얇게 데이라이트의 뭔가 느낌은 비슷하고 여기가 앞범퍼 뭔가 형상의 느낌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요즘 트렌드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휠 디자인은 여전히 구리고 차 외관 측면의 형상은 동일해요. 근데 여기 뒤에 라이트가 원래 여기가 이제 좀 더 이렇게 딱 이렇게 동그라 라운드졌는데 뭔가 좀 더 이렇게 각진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디퓨저 모양도 바뀌었네. 엠블럼도 바뀌었네요. D108이라고 전체적으로 전방 라이트, 테일 라이트의 느낌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인테리어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2열부터 보면은 2열은 똑같습니다. 2열은 거의 뭐 똑같고 2열은 뭐 진짜 XE는 너무 좁아요. 우리 패밀리카로 타고 있는데 좁아서 많이 불만입니다. 그리고 1열 딱 핸들이 무엇보다 핸들이 바뀌었어. 정말 멋있어졌어요. 뭔가 더 이게 R 스포츠 핸들이면 좀 더 멋있을 텐데 아무튼 뭐 이런 형상으로 바뀌었고 여기가 요즘 제규어 랜드로버 트렌드와 같이 포르쉐 파나메라 비슷하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디지털로 켜질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트는 뭐 거의 뭐 똑같고 프레임리스로 바뀌고 뭐 다른 건 거의 동일한데 이 핸들 바뀐 것과 요기 바뀐 게 굉장히 크네요. 아, 2017년형에서 18년씩 넘어갈 때는 저 내비 형상만 바뀐 게 전부여갖고 뭐 큰 변화의 폭이 없었는데 2019년부터 뭐 풀체인지 안 된 게 어디예요. 아무튼 2018년식 제규어 XE 오너가 보는 페이스리프트 된 제규어 XE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제규어 XE 2019년형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 이 노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R 스포츠, R 다이나믹 라인이 있네요. 아,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제규어 R 스포츠 라인의 페이스리프트 버전 디자인 딱 이렇게 똑같이 변화된 것 같은데 1년 사이에 많이 변했습니다. 라이트도 변하고 디자인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휠은 이런 모양. 휠이 지금 타고 있는 거의 것에 비해 완전 바뀌었네요. 이게 아, 디자인이 너무 예뻐졌다. 휠이 휠 디자인 바뀌었고 라이트 형상도 이렇게 바뀌었고 뭐야 뒤태는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너무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이 디퓨저 형상이 굉장히 스포티해졌네요. 이 한쪽에 듀얼 파이프는 좀 아쉽지만 요거는 뭐 튜닝을 해야겠죠? 원한다면은 여기 모넬 누나도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아 근데 2018년형을 타는 사람으로서 2019년형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그 디자인 정말 멋있어졌네요. 이 제규어가 디자인 하나가 그냥 이거는 풀체인지 모델이 아니지만 풀체인지 된 BMW G20 3시리즈 M팩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멋있고 공격적이고 세련되고 예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제규어 XE를 구매한 것이고 아 근데 디자인 너무 예쁘다. 이렇게 변해버리다니 속상하네. 아 말을 잊지 못하고 있네요. 너무 멋있어서 2018년식 산지 1년도 안 되는데 이렇게 디자인이 변해버려서 많이 속상하고 슬픈 저 시기를 위해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제규어들이 저 뭐 개인의 취향이지만 디자인 하나만 보면 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